에도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아 신기해. 예 어머, 이렇게 어머. 아이가 어머.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아 재밌게 해놨다. 예. 이야. 이거는 가장 주 목적은 네. 저기서 음식을 하고 있는 아내가 네. 좀 뜨거운 것도 만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놀이 개념과 아. 동시에 아이들이 저 위험한 공간 대신에 일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아, 배려하셨구나. 이렇게 뚫어서 만들. 아이들을 위하지 않으면 이런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주부 입장이나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엄청난 수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놀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와서 보시는 분들 다 그러세요. 이거 왜 만들었어? 하나 더 만들면 뭐라도 늘 수 있을 테라고 되게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래도 그렇구나. 저는 이 공간을 적극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주방의 내부가 더 기대되는데요. 오, 여기 주방. 아, 아까 여기 뚫려있던 네네네네네네. 이 공간 과감하게 수납을 포기하고 네. 아이들 지나다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감하게 수납장을 포기한 이유를 알겠어요. 어. 양쪽으로 보면 수납을 너무 완벽하게 아, 여기 위에까지도 위에까지. 아, 네. 그리고 저 앞에도 네. 이쪽에도 저희가 오.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둔 아. 상태라 사실 이거 포기가 괜찮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주방을 11자 구조로 만들어 수납 공간도 2배. 자투리 공간엔 선반을 제작해 부족한 수납을 해결했습니다. 아니, 가전제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짜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여기도 보면 네. 냉장고 위에도 딱 잘 맞추시고, 네. 여기 위에도 딱 이렇게 해서 너무 공간을 짜임새 있게 딱딱딱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은 감사하게도 건축해진 설계해주시는 분들이 네. 가전제품의 모델 사이즈에 맞춰서 공간을 너무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이 되게 높게끔. 그리고 제가 가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시면서 너무 잘 해주셔서 네. 저희가 되게 감사해요. 아니 요 공간도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공간인데 네.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나 봐요. 여기도요.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계단 밑이라 벌어지는 공간인데 그쵸? 네. 이 공간을 이 집에서 따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세탁실로 네.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 뭐지 계단 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활동하는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거 있죠.